카스트로 기류와 관련된 지도들이다. 11시 32분에 트로기르로 출발하였다. 스플리트에서 트로기르까지 가는 경로 지도다. 스플리트에 대한 안내인의 설명을 들어본다. 많이 들어올 때 유람선이 여기 앞에 3대, 4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도시가 꽉 차죠.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찍 옥한계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쭉 걸어서 한적하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도시 안에. 여기 도시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궁전 안에. 황제, 옛 황제의 궁전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치 도시를 활보하듯이 걷는 모습에서 미색함을. 또 작은 상점 하나가 또 미색적이고. 특별하게 이 그 발칸 여행, 크로아티아, 특히 크로아티아 여행을 하면서 자유시간대 상점을 볼 때는 그 평범한 것들보다는 수공업품, 핸드메이드, 여기서만 나오는 거, 뭐 신발 뭐 이런 거는 그렇죠. 옷이라도 여기 크로아티아의 색을 초대 대통령, 크로아티아 초대 대통령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살짝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초대 대통령. 보이지 않지만 우측에 아치형 다리가 있다. 이것은 로마의 수료교다. 수료교가 있다는 것은 이곳은 식수가 풍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11km 정도 떨어진 저수지에서 수료교를 이용하여 식수를 공급했다고 한다. 눈앞에 보이는 도시는 솔린이다. 이곳이 바로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 누스가 태어난 고향이다. 앞에 석회석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시설이 보인다. 이곳에는 시멘트 공장들이 있다. 보이는 공장은 시멘트 공장이다. 어른쪽 산에서 채광한 석회석을 이들 시멘트 공장으로 운반하여 시멘트를 생산한다고 한다. 돌산이 많은 이곳에 석재 공장이 있다. 바다 건너 보이는 곳이 치오보 섬이다. 이 섬은 트로기르를 지나 들어갈 수 있다. 지금부터 안내인의 설명을 들으면서 성 노렌스 성당을 중심으로 트로기르를 탐방해 본다. 자, 저 정면에 보이는 네, 종탑이 하나 보입니다. 네, 종탑. 종세라고 하는 시기에 종탑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15세기 경적을 의미는 15. 그래서 갔죠. 어디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종탑이 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미관이 전통의 중심에서 항상 성당은 중세에서는 가장 중심축에 있습니다. 제로포인트. 거기서부터 도시의 기원관으로 해서 발전하기 시작된 거죠. 여기서 도착합니다. 들어오기는 염소의 언덕이라고. 하지만 여기 주변의 언덕 자체가 염소의 언덕이라고. 염소를 방문한 얘기는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염소가 없지만, 이 지형이라든가 이 관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소를 방목하게, 소를 키우기에는 적당치 않은. 왜냐면 이 표트가 오르시면 일이 많죠. 그러면 치아가 망가져요. 치과 가서 둘러싸고 있는 작은 섬이다. 작은 섬. 이거는 옛날에 인공으로 판 운하입니다. 작은 반도였었지만 이 적들의 침공에 대비하고자 운하를 판 거예요. 그리고 작은 다리를 놨습니다. 지금 시각에서 보면 요까지 게 무슨 다리고 이것으로 무슨 적들의 침공을 대비할 수 있나 하지만 그 시기는 고대로의 시각이에요. 고대. 2000년 전. 2000년 전에 가장 먼저 정착한 민족은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인. 그리스인이 먼저 이곳 들어오기에 정착을 하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도시를 만들어 이 도시에 침입하는 야만족들의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해자 형식으로 운하를 판 거죠. 그래서 인공으로 섬이 된 마을의 이름 드로기르, 염소의 언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드로기르. 이 지금 우리가 건너는 유일한 다리. 유일한 다리에요. 이 섬을 가고자 하는 유일한 다리. 스톤 브릿지. 스톤 브릿지. 돌다리. 자, 다리를 건너오면서 저 정면에 보이는 작은 담장. 우리는 워낙 여행을 통해서 큰 담장, 큰 성벽, 큰 문 봤기 때문에 작은 성벽의 성문. 그 위에 성인이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손가락을 펴 보이면서 환영의 메시지를 정합니다. 저분이 이 도시의 수호성인 이반 울시니라고 하는 수호성인이에요. 이반 울시니는 이곳의 수호성인이자 트로기르에서 트로기르 시민들이 가장 존경하고 숭앙하는 그런 성인이라고 이들은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트로기르가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된 중세의 작은 마을입니다. 도시라기보다는 작은 마을. 찾길 건널 때 조금 견제하면서 건너세요. 자, 중세 작은 마을이에요. 돌 길하며 바깥에 나와 있는 테라스에 이런 그 카페하며 좁은 골목하며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눈에는 참 예쁘다라고 해요. 예쁜 도시다. 바다가 맨질맨질한 대리석으로. 그 중세 도시에 대리석이 깔렸다는 것은 그 도시가 참 잘 사는 도시였다. 비교할 수가 없네요. 아주 깨끗하게 정돈된 포장도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왼쪽 편에가 이 트로길의 가장 중심의 심벌 성 로렌스 성당, 대성당입니다. 대성당. 그리고 이 진입로의 가장 넓은 곳에 테라스가 있고 의자가 있는 곳이 가장 중앙 광장, 그러니까 로렌스 광장이 되는 광장. 자, 그리고 여기 앞 정면에 가는 회랑 보겠습니다. 여기는 정의의 광장, 정의의 심판을 받는 곳이에요. 작은 골목 보세요. 아기자기함이 있죠. 그래서 관광객들에게는 참 편안한 휴식처 같은 마을이 바로 뜨로기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작은 광장.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노찬. 자, 여기 정면에 아이스크림 있죠? 왼쪽 편에 아이스크림 있죠? 다 여기서 유명한 아이스크림입니다. 유명세를 어디서 유명세가 어디서 시작됐을까? 보시면 이 여름에 바닥 돌바닥 지중해 뜨거운 햇살 안 더울 수가 없어. 무조건 덥지. 근데 더워도 무지하게 더워. 요거는 왼쪽 편에는 하나의 박물관이에요.
카이로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카이로, 그리스의 신 중에 하나, 카이로스. 카이로스의 조각품이, 오리지널 신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 왼쪽에 성당, 우리 지나치는 성당은 성인 니콜라스에게 봉헌된 성당입니다. 자, 성문 통과해서 몇 미터 나왔을까요? 벌써 성문은 성을 관통해서 딱 나왔지. 바다다, 바다. 그 바다에 넘어 또 안에 마을, 치오보. 저기는 자연섬입니다. 자연섬. 자연섬, 자연도시. 바닷가에 이곳에 유람선이 들어와요. 저기, 저 정면에는 아주 호화 보트. 호화 보트. 여기가 완전히 식당 거리. 시민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사실 이게 들어오기를 지나오면서 본 게 다예요. 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굳게 달리면은 무조건 학교다 라는 거예요. 외워두세요. 굳게 달린 건 학교다. 자, 오른쪽에 학교예요. 이게 학교예요. 한국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학교도 이 정도는 생겼죠. 이게 오른쪽에 요 학교가 이 도시에서 가장 최근에 진 건물입니다. 1909년도에 초등학교예요. 자, 저 정면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곳이 베네치안 지배 시기에 요새입니다. 요새. 예, 감시탑으로 시작된, 예, 감시탑 목적으로 만든 저 탑이 깔라멩고, 깔라멩고라고 하는, 예, 감시탑 요새입니다. 베네치안 지배 시기에 베네치아인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육중하고, 또한 현대 여기 지금 관광객들에게는 주변에 경치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새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관광은 끝이 나고 식사하러 왔습니다. 자, 우리 테이블이 이쪽이니까 여기 세팅된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싱글 선생님 여기 앉으시면 짝이 쫙 맞게 돼 있어요. 접시가 다 끝나고 옆에 사람이 먹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접시를 안 치워가요. 그게 정중한 매너인데, 여기는 자주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가서 먹어봤더니 조금 예의를 다해서 다 드시고 담소 나눌 때 치워가고, 드로기르라고 하는 도시를, 마을을 지나치면서 대충 분위기를 알려드렸고, 지금은 이제 그 중심 광장에 성당을 잠깐 들어가서 나름대로의, 예, 기도를 올리시고, 예, 식사의 감사 기도를 올리지 못하신 분들은 식사의 기도를, 또 무엇인가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시고, 사실 회개할 게 어디겠습니까만. 자, 우리가 지금 아까 들어왔던 길을 양분해서 우리 동쪽에 있는 이 방면이 귀족들의 마을입니다. 귀족들의 사는 곳.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위에 문장이 있어요. 귀족의 문장. 이런 가끔씩 이제 대문에 문장이 있으면 귀족의 집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 한 긴 세로가, 아니 가로가 300m, 가로가 200m 정도 되는 그러한 마을에, 왼쪽 편에 보세요. 아주 오래된 듯한, 아주 오랜 골목길입니다. 이 도시가 왜 두브로브니크보다 이 크로아티아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유서가 깊은 도시냐면, 두브로브니크는 중세에, 17세기 중반에 큰 지진으로 하여금 도시가 전체로 소멸됐었어요. 그걸 다시 재건한 겁니다. 다시 재건한 거예요. 그 도시는 다시 일어난 겁니다. 물론 그 모습 그대로 이 복원을 한 거지만 다시 시작한 거죠. 17세기 말부터. 여기는 어떻게 12세기부터 시작한 도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예, 허물어져 가는 것을 버팀하고 무너지지 않게 보존한 그 상태로,
우리가 영겹의 시간 전으로 와서 1000년 전 도로 작은 길을 너무 좁아서 마차도 못 지나가는 그런 길을 걷고 있다. 그 작은 마을에 왼쪽 편의 손짓 방향에 별세 개짜리 아파트먼트, 펜션, 호텔. 예, 지금 지나가는 돌바닥. 여기는 좀 새롭게 복원하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 이건 최소한 몇백 년된 거죠. 이 길은, 이러한 돌길은 영구불명하죠. 마치 치아를 다시 박는 거. 파손이 되면 그 부위만 빼고 다시 박으면 돼요. 보통 깊이가 25cm가 넘어요. 그리고 역삼각형으로 밑에가 좁죠. 끼어 맞춤식입니다. 왼쪽, 오른쪽 집들을 들여다보면 없을 것 같은 집이 생기고 작은 마당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안으로 들어가면 작은 마당을 뜰을 만들어 놔요. 제가 지나가는 이길 오른쪽에도 봤더니 공간이 이렇게 커요. 어디 가나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문은 작되 안에 들어가면 넓은 공간, 공간 활용적인 모습에서 이들이 살아가는 방, 이렇게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작은 골목길을 통해서 어느덧 오니까 광장이 나타납니다. 이 트로길에서 가장 넓은 광장. 이 광장의 이름이 특이하게도 요한 바오로 2세 광장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이곳 사람들이 그분을 그렇게 좋아해서 이 광장을 그분의 이름을 딴 이름으로 이름을 명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광장의 이름은 바오로 2세. 진행 방명으로 주겠네. 요거 시청입니다. 시청. We can go first. Here or here first. 정의의 마당. 정의의 마당이라고 하는 예전에 정의를 심판하는 공간입니다. 정의를 심판하는 재판장. 재판장. 그래서 저기 앞에 보면 지금 앉아 있는 사람은 허접하지만 옛날에는 법관이 앉아 있었죠.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탁자가 정의의 탁자입니다. 재판장이 저기서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미 죄가 있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 서로 교역을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쟁이 있었을 때 재판장이 정의의 이름으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절충을 해주는 그러한 장소로 더 많은 활용을 했던 것이 정의의 마당입니다.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은 여기 설 자리도 없어요. 바로 감옥행이고 태형이고 투옥이고 이러야죠. 정의의 마당.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이 많이 낡았지만 조각이. 가장 위에는 정의의 여신. 정의의 여신이죠.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마당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왼쪽 편, 바라보는 곳의 왼쪽 편, 로렌스. Which one is 로렌스? That one. 아, that one. 왼쪽 편이 이 도시의 수호성인 이반 울시니. 오른쪽 성인이 로렌스. 저 성당, 이곳의 대성당은 로렌스의 성인에게 봉헌된 성당이에요. 로렌스 성인. 근데 가운데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어떤 것이냐면 날개 달린 사자가 있었습니다. 날개 달린 사자는 곧 베네치아와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날개가 없는 사자는 그냥 사자예요. 날개 달린 사자는 4대 복음 저자의 마가 성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르코가 되는 겁니다. 이태리 말로. 그래서 이 베네치아를 상징해요. 마르코 성인을 모셔오므로 해서 베네치아는 마가 성인의 도시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전 유럽을 평정, 전 유럽보다는 이 아드리아 해변의 도시 공국을 정복하고 섭렵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인가 짓고 날개 달린 사자를 심볼로 이렇게 부조를 해놔요. 여기는 곧 베네치아 땅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네치아에 날개 달린 사자가 있어서 근데 한때 1900년대 초에 이탈리아의 이 극우주의의 청년단들이 이곳에 와서 여기는 이탈리아 땅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난동을 부렸다 그래요. 저걸 뛰어가겠다고. 그래서 이쪽 트로기로 사람들이 시민들이 화가 나서 없애버렸어요. 여긴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빈 공백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옛날에 있었던 베네치아의 점령 시기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로 비워놨다고 그래요. 이분은 페트루 베레슬라 비추. 잘 읽죠? 외운 게 아니라 저기 써 있어요. 페트루. 페트루는 비에드로, 베드로와 같은 일반 시민이자 당시에 16세기의 주교님이었습니다. 주교님. 근데 주교님이 왜 말을 타고 있는가? 전쟁 시에 전쟁 가장 전방에서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에서 이렇게 전사하신 그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장 정의로운 마당에 조각을. 예. 이 조각은 유명한 일테면 크로아티아의 미켈란젤로라고 일컬어지는 조각가 건축가 이반 메스트로 비치. 이반 메스트로 비치는 이 크로아티아 여행하신 분들은 외워두는 게 좋아요.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 같은 그러한 위인입니다. 위인. 우리가 저기서 뭐 봤습니까? 스플릿에서 닌 동상 봤죠. 그리고 닌. 그거는 정말 그 크로아티아인으로서는 최고의 성공 중에 하나죠. 그 조각도 이반 메스트로비치가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이반 메스트로비치가 중요한 작품들은 다 조각을 해놨어요. 이 조각도 그분이 했다고 합니다. 이반 메스트로비치. 네,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자, 이 성당은 이트로기르에서 대성당. 대성당이라는 의미는 큰 성당이라는 의미보다도 주교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죠. 그래서 저기 이탈리아에서는 그 대주교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오모라고 얘기를 해요. 주교 자 신의 집이 뜻인데 여기는 그냥 카테드랄 대성당. 대성당이라는 것은 가장 중심에 크고 중요한 성당 주교님이 계시는 성당.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는 성당의 내부도 중요하지만 겉의 모습 겉에 양각된 조각불 멋있지 않아요? 예, 조각이 멋있어서 여기 잠깐 밖에서 보시도록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성당은 뭐 규모는 아주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것보다 크거나 그러진 않지만 아기자기해서 왠지 오래된 앤틱적인 분위기가 나죠. 앤틱. 아, 앤틱 오랜만에 됐네요. 12세기부터 한 400년에 걸쳐서 만든 성당입니다. 하지만 성당의 건축이라든가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 앞에 양각된 조각이 되게 유명해요. 트로기로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반 메스트로비치가 있지만 14세기에 유명한 조각가 라도반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또 있어요. 네, 라도반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아담과 이브가 있어요. 여태까지 여행 다니면서 성당에 아담과 이브가 그려진 아니면 조각된 작품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유일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 성당에서만 아담과 이브가 자리합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이게 전체적으로 천사의 상과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와 예수님의 여행을 양각된 그런 작품이지만 이 양쪽에는 아담과 이브가 가장 중요하고 왼쪽 편에 이 조각이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조각 가운데 이 조각 이쪽 양쪽에 이게 라도반이 조각한 조각입니다. 밑에 누가 있어요? 이슬람 무어인. 무어인은 옛날 중세라고 하는 시기에는 가장 보기 싫은 귀찮은 존재예요. 오죽하면은 기둥을 떠받치는 그 힘든 이 그 역할을 이슬람을 했겠습니까? 항상 호적수가 이슬람이죠. 이슬람의 양식으로 조각을 해놨어요. 맨 위에 그림이 돼지 사육하는 모습이에요. 돼지 사육하는 12궁절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각을 한 거예요. 돼지 사육은 12월을 뜻합니다. 그 밑에는 그림으로서는 잘 모르는데 소세지를 만드는 3월에는 아 12월 1 2월 2월에는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 2월 때 가죽을 만들었나 봐요. 1월 달에는 소세지를, 12월 달에는 돼지. 12월 달에는 왜 돼지를 사육하냐면은 우리 12월 달에 뭐예요? 김장. 우리 김장. 얘네는 햄을 만들어요. 햄. 기억나죠? 햄. 그 햄을 돼지로 하잖아요. 건조시키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12월은 돼지입니다. 우리 김장하는 시기에 얘네들 똑같이 염을 해서
저장 음식을 만들어요. 그 햄, 맛있는 햄. 아, 맛은 짠맛 뺏겨오나. 소금으로 염을 했기 때문에. 1, 2, 3. 4월은 포도. 그리고 오른쪽에도 5월 양을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만들고 또한 포도를. 근데 12월 달까지 안 가. 하려고 했으나 계산 착오로 인해서 저기서 끝나는 거예요. 라도반의 착오로 인해서 칸을 넘은 많이 찾아서 12월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12월 때 시작했지만 11월 때까지 가지 못하. 특별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무언가를 특별한 이들의 삶의 양식이나 삶의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각을 한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명해요.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자는 베네치아와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날개가 없으니까. 여기서 왜 사자는 이곳을 보호하냐면 사자는 밤에도 자지 않는데요. 그런 속설로 사자가 이 중요한 성문을 수호한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사자는 자던데 이들은 옛날에 그렇게 알았나 봅니다. 어쨌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성당의 지하는 모두 납골당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저기 어디서 봤죠? 스플릿에서. 스플릿 그 황제 영묘, 지금은 카톨릭 성당이 됐던 거기서 설교단, 이러한 형태가 마치 유행처럼 유럽에 설교단을 만든 시기 14세기부터 유행을 한 설교단입니다. 설교단. 저기 제단에 제단에 제단으로 사용하지만 저게 석관입니다. 석관. 이반 울신이 석관이라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단으로 사용하는 특별한 또 제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에 이 그 성가대의 석은 아주 오래된 오동나무. 자, 왼쪽 편에 또 석관이 하나 있어. 아, 저 앞에 석관 샌 로렌스 울신이 성인의 석관을 모셔놓은, 위에는 울신이 성인의 누워있는 잠자고 있는 모습의 조각, 그 밑에는 석관. 예. 그 유해가 아직까지는 뭐 존재하라고는 뭐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있다라고 믿는 거죠. 여기 더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건 하나의 보물실인데, 자, 여기 왜 들어왔냐면 요 성인의 입상이 예, 성 로렌스 성인입니다. 성 로렌스 성인의 입상을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건데, 맞는 건데, 그 조각이 유명한 게 아니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금빛의 심장. 실제로 그 성인의 심장을 이런 성물이죠. 성물 이런 식으로 직접 보관을 했다 그래요. 보관을 하고 성 로렌스 주기인 축일에는 이것을 꺼내서 이 도시를 다니면서 이렇게 축성하는, 이렇게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그러한 성물이죠. 성물. 예, 성물을 보관하는 성물함 케이스. 실제로 예, 지금은 다른 곳에 보관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그 성인의 심장을 직접 보관했던 성물함의 모습이 특별함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안 열려 있는 문이래요. 여기 안 열려 있는 문이고 한데 오늘 열려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예, 특별히 그 성인의 축일날 저 성인의 유해를, 심장을 저속에 넣고 심장 이 성당에서 많은 순례자들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도시를 돌면서 종교 행사와 의식을 하는 했던 그런 성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유럽 다니면서 항상 보는 바닥재는 돌이죠. 돌로 그냥 쭉 포설강에다 촘촘히 박은 듯한, 이거는 뭐 배수를 위한 방편으로 끼워 맞춤식의 돌을, 그리고 중세에도 그리고 현대에는 보존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트로기르 탐방을 마치고 다음은 두브로브니크를 탐방하게 된다.
우리는 두브로브니크 북군 차부타트에 있는 크로아티아 호텔로 간다. 지금 시간은 2시 30분이다. 차부타트까지의 경로 지도다.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 나가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차부타트로 간다. 바다 건너 멀리 스플리트가 보인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태어난 솔린을 지나가고 있다. 멀리 스플리트가 보인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였다. 크로아티아는 대부분 돌산인 것 같다. 고속도로 주변 풍경들을 즐겨본다. 건너편은 고속도로 휴게소다. 이곳에서 두브로브니크까지는 120km이다. 고속도로 출구인 톨게이트에 도착했다.
멀리 보이는 높은 산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 길은 편도 1차선 국도라고 한다. 아드리아 해가 보인다. 내려다 보이는 이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네레트바 강 하구 지역이다. 이 지역은 이곳저곳 매립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과수농가가 주를 이룬다. 과수농가는 주로 올리브와 오렌지, 복숭아, 배, 체리 등을 재배하며 다른 작물들도 재배하는 농가도 있다. 크로아티아는 농사를 짓기에 적당한 곳이 많지 않는 나라다. 이곳에서부터 편도 1차선 국도로 진입하게 된다. 이곳에서 휴게소가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네움까지는 약 45분 걸린다고 한다. 네레트바 강 이 다리를 지나가고 있다. 네레트바 강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디나르 알프에서 발원하여 크로아티아의 아드리아 해로 흐르는 강물이다. 전체 길이는 225km이며 이 중 22km는 크로아티아를 지나 흐르고 있다. 도로변에는 과일을 파는 간이시설 가게들이 많이 보인다. 크로아티아 맥주 광고판이다. 보이는 마을이 코민이라는 마을이다. 강 하류에 형성된 이 마을에서는 지중해 성 기후를 강변에서 즐길 수 있는 휴양 마을이다. 보트와 요트가 아드리아 해에서 이곳까지 들어온다. 많은 관광객들이 머물러 가지는 않지만 조금 특이한 마을이다. 우리는 잠시 내려 과일을 사기로 했다. 과일 가게를 구경해 본다. 이 지역을 지도로 확인해 본다. 사라예보, 모스타르로 가는 이정표다. 이들 도시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도시이다. 이곳에서 약 3시간 가면 된다고 한다. 두브로브니크 가는 이정표다. 이 이정표에 표시된 크로아티아의 코르출라 섬은 마르코 폴로의 출생지라고 한다. 마르코 폴로는 이곳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당시 베네치아로 이주하여 무역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동방 견문록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러나 베네치아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코르출라 섬은 포도밭과 올리브밭이 많다. 포도 재배에 적합한 기후여서 그런지 와인이 유명한 곳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네움까지 거리는 약 20km이다. 네움은 크로아티아를 두 지역으로 갈라놓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도시이다. 두브로브니크를 가려면 국경을 넘어 네움을 지나가야 한다.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게 된다. 바다 건너 펠리샤츠 반도가 보인다. 지도로 확인해 본다. 크로아티아의 이 반도는 보스니아 네움 지역을 감싸고 있다. 이곳의 코마르나와 두보카는 펠레샤츠 반도와 가장 가까운 곳이다. 두보카 갈림길에서 보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네움과 클레크 반도다. 이곳에서는 두 나라의 반도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난 것 같다. 안내인의 설명을 들어본다. 자, 오른쪽에 다 이제 드디어 이제 아드리아 해 전형적인 물놀이 하는 분위기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이 같은 아드리아 해지만 유도적으로 남쪽으로 갈수록 햇빛이 더 강렬하고 뜨겁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 옷 벗고 다니다. 지금 이 길뿐만 아니라 계속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해변가가 다 수영장. 보세요. 아파트면 거의 콘도 개념이에요. 작은 콘도 개념. 그래서 오래전에 예약을 해서 아주 저렴하게 여행을 지금 사람 많아요. 이 시기 때가 참, 아니, 요 해안가의 풍경이 가장 휴양이답게 연출되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자, 저 정면에 이제 보이는 청계아집 보이죠? 청계아집. 저기 청계아집이 국경입니다. 크로아티아 우리 한선부터 봤죠? 저기서부터가 보스니아 앤 헤르체고비나. 옛날에 그 보스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결성이 될 때, 북부의 보스니아라고 하는 지방과, 보스나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와 이 나라와 밑에 헤르체그 가문이 형성한 그 지대와의 결합으로 하나의 나라가 형성됐어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고 긴 이름이 탄생된 거죠. 이번에 월드컵 초반부에 보스니아가 상당히 그 경기를 잘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국경을 지나왔다. 네움 지역이 보스니아 영토가 된 이야기이다. 17세기 말 베네치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나구사, 즉 지금의 두브로우니크 공화국은 베네치아가 육로로 침략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안 도시 두 곳을 오스만에게 양도하였다. 그 중 한 지역이 네움이며 오스만은 이 지역을 자국의 영토인 보스니아에 편입시켰다. 그것이 현재까지 유지된 것이라고 한다. 네움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유일한 해안 도시이다. 네움 도시의 경관이다. 휴게소에 도착하였다. 주변을 둘러보고 슈퍼마켓도 둘러본다.
네움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다. 네움 주변의 경관을 둘러본다. 보스니아의 클레크 반도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펠레시아츠 반도가 보인다. 보이는 반도는 크로아티아 펠레시아츠 반도다. 국경선을 표시해 놓았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크로아티아다. 비스트리나 다리다. 주변에는 양식장들이 많이 보인다. 안내인으로부터 굴 양식장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다. 바다에 뭔가 떠 있죠? 양식장입니다. 양식장. 굴 양식장. 이쪽 해안이 굴 양식이 또 적당한 곳이고 유일하게 와드라에서 굴 양식을 보는 길이 발효 길입니다. 여기서 적당 한 15km씩. 이 지역은 갈매기들이 없다. 해초류나 뻘이 없기 때문에 어종이 많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갈매기가 없다고 한다. 펠레시아스 반도로 가는 안내 표지판이다. 마르코 폴로가 태어났다는 코르출라 섬으로 가는 표시도 보인다. 크로아티아에서의 저녁은 해가 져야 비로소 저녁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저녁 먹는 시간도 늦는다고 한다. 크로아티아는 교육 수준은 높지만 직업을 갖기 어렵다고 한다. 가질만한 직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호텔 관광 가이드나 호텔에서 서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높이 자라고 있는 나무는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측백나무, 향나무와 비슷한 나무라고 한다. 이 나무는 40에서 50m까지 자란다고 한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는 궁정과 저택, 공원의 조경수, 밀밭과 해안가의 가로수로 심겨진 나무다. 로마 시대에 십자가를 만들던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주로 묘지에 지킴이 나무로 심었다고 한다. 멀리 바다 건너에 두브로브니크 신시가지 지역이 보이기 시작한다. 두브로브니크로 건너가는 투주만 다리다. 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두브로브니크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조망해본다. 좀 더 자세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서리지산 전망대를 오가는 케이블카다. 내일은 저 케이블카를 타고 서리지산 전망대에 갈 것이다. 아래는 성이 있는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다. 지금 우리는 산 중턱으로 나 있는 길을 가고 있다. 산의 경사가 심한 것 같다. 잠시 이곳에서 록룸성과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 지역을 조망해 본다. 우리가 머무를 호텔 크로아티아가 있는 카부타트 지역이다. 남쪽으로 올수록 사이프러스 나무가 더 많이 보인다. 이 나무는 지상에서 하늘로 연결시켜주는 나무라고도 말하고 있다.
카프타트에 대한 안내인의 설명이다. 네, 카프타트라고 하는 또 다른 휴양지면서 조용한 마을입니다. 관광지 여기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많이 찾아가고 그런 곳이라고 해요. 워낙 이제 그 7, 8, 9월 초까지는 성수기 때문에 여기 해안가 그리고 금방으로 한 호텔 사정이 되게 안 좋아요. 호텔 크로아티아에 도착하였다. 먼저 호텔 주변과 일몰 풍경을 본다. 호텔 식당도 둘러본다. 지도로 호텔 위치 등을 확인해 본다. 카프타트의 밤 풍경을 구경해 본다.